안녕하세요. 샤투예요. 요즘 그 저탄수화물 고지방 다이어트 관련해 가지고 방탄 커피라는 거 많이 유행하죠. 방탄 말 그대로 총알을 막아낸다는 뷰레프루프 커피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 유래는 이제 그 데이빗 아스프리라는 그 실리콘밸리에 IT 쪽 일을 계속 하던 사람이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또 사업거리 없나 해가지고 휴식도 가질 겸 하다가 그 티벳 여행 갔다가 그쪽 티벳에서 먹는 야크티 여기 지금 야크가 이렇게 생긴 동물이거든요. 소처럼 그거 저 그거 젓가지고 만든 버터를 티에다가 현지인들이 넣어서 먹어요. 이렇게 생긴 거. 요거 티 대신에 이제 커피를 한 거죠. 제조 방법은 커피에다가 블랙커피에다가 버터 넣고 그리고 올리브 오일 넣어가지고 만들어요. 요 그림처럼요. 관련해가지고 이제 저의 경우도 그 다이어트를 해서 저는 성공적으로 했어요. 요요 현상 없이 굉장히 근데 힘들었어요. 저도 데이빗 아스프리를 이해하는 게 저도 IT 쪽으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앉아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고 또 스트레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체중이 어느 날 쑥 불더라고요. 근데 한 번 불었던 체중을 빼는 게 쉽지가 않았죠. 그리고 또 먹보다 조금 빼면은 또 더 먹게 돼가지고 더 찌게 되고. 그래서 저도 그 어떨 때는 뭐 거의 100m도 걷기가 싫었어요. 그냥 뭐 차 없으면은 아무데도 그냥 움직이기가 싫을 정도로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. 뭐 지하철 타고 한 정거장 간다 그런 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몸이 둔해졌던 적이 있었는데. 저 같은 경우 다이어트를 했던 게 저는 이제 확실하게 탄수화물을 줄여가지고 했는데 대신 저는 그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당시 그 고기, 양질의 단백질, 그 외 것들은 마음껏 먹었어요. 해보니까 그 굶어서 하는 다이어트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렇게 해가지고 할 때 보면 철저하게 그리고 수치화 했었고요. 그러니까 투입되는 칼로리랑 제가 소모하는 칼로리를 굉장히 매일매일 계산을 했어요. 그랬더니 이제 체중이 빠졌고 그 다음부터 요요 없이 이제 유지하는 게 힘들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도 한동안은 그러한 식단 탄수화물을 줄이는 거를 지속적으로 하다가 그러면서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게 됐었죠. 즉 운동하고 적당한 영양을 섭취하는 거 그러면서 뭐 1일 1식을 한다든지 간헐적 단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굳이 억지로 하지 않고 건강하게 했었고요. 요즘 유행하는 그런 이런 방탄 커피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한번 해보세요. 그리고 그게 너무 맹신을 하지 마시고 자기 몸에 맞아야지 돼요. 그게 뭐 했는데 뭐 이런 부작용이 있는 것 같다 느낌이 별로 아닌 것 같다 이러면 안 하셔도 되고요. 그러니까 어떤 걸 하든지 간에 굳이 크게 막 고통을 참고 견디면서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. 그걸 찾는 게 이제 노력이라는 거니까 다이어트 방법으로 한번 여러 가지 방법들 시도하시면서 항상 중요한 거는 자기의 몸과 마음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상 샤프였고요. 방탄커피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그리고 그와 관련한 다이어트에 대한 제 생각이었어요. 감사합니다. 샤프였어요.